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난 몇 년간 기술주를 선도해왔던 이 팡 대신에 마타나가 새롭게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팡은 지금의 메타가 된 페이스북, 아마존, 애플, 넷플릭스, 그리고 구글의 머리 글자를 딴 신조어입니다. 이번에 새로 주목을 받는 이 마타나는 페이스북과 넷플릭스가 제외가 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, 그리고 엔비디아가 추가가 된 겁니다. 이제 이번에 나오는 마타나는 이 처음 주장한 인물은 미국의 컨스텔레이션 리서치 창업자인 네이왕 애널리스트가 처음 주장을 한 건데요. 그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버스 시장과 클라우드 사업에서 자리를 잡았다면서 사업 모델 다각화를 높게 평가를 했고요. 그리고 이어서 엔비디아 역시도 단순한 데이터 센터나 게임에 사용하는 반도체 칩 이상의 것을 만들 수 있는 회사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다만 이 넷플릭스는 OTT 업계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구독자가 줄어들고 있고 이 리더라는 이미지를 재평가해야 하는 시기라고 언급을 했는데요. 또한 이렇게 메타의 경우에도 광고 외에 다른 사업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이 마타나가 팡에 이어서 한 시대를 풍미하는 용어가 될지도 여러분들 같이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여기에 추가된 테슬라 관련 뉴스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전기차 산업이 매우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요. 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이 테슬라의 주식을 사야 한다는 의견이 이 월가에서 이번에 나왔습니다. 이 테슬라의 12개월 목표 주가도 280달러에서 360달러로 높여서 잡았는데요. 이는 현 주가 대비 33% 정도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. 이 로드레치 울프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와 테슬라의 고객들은 2025년까지 미국 정부로부터 총 110억 달러, 이 원화로는 약 15조 원에 육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것이라고도 했는데요. 또 북미에서 배터리 부품의 50% 이상을 조달하고 조립해야 하는 이런 지원 요건도 손쉽게 충족을 할 수 있는 만큼 이 테슬라의 주가도 조만간 힘을 받을 것이라고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이 같은 정부 보조금 덕에 테슬라 전기차 가격이 기존 내연 기관차와 거의 비슷해지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면서 이 테슬라가 완성차 업체들에 비해서 더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라고도 내다봤습니다.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 테슬라도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.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최저시급 3만 원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. 이 한국 패스트푸드 최저시급의 약 3배에 달하는 그런 액수인데요.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50만 명이 이 3만 개가 넘는 패스트푸드 점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미국 전체 외식 매출의 14%를 차지하는 이 캘리포니아의 영향력을 고려를 해보면 임금의 인상 요구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. 최근 미국에서는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 패스트푸드점 직원의 저임금이 이슈가 됐었습니다. 다만 패스트푸드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에 인건비 상승이 겹치게 되면 음식값이 오르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법안 승인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. 이 국제 프랜차이즈 협회도 임금 인상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서 소비자 부담은 최소 20%까지 늘어날 것이라고도 전망을 했습니다. 이 미국의 노동절에 통과된 이 법안으로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과 소니 그리고 중국의 이 네디즈와 텐센트 등 아시아 주요 게임 기업들의 해외 성장을 위해서 인수합병과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현지 시간으로 6일 CNBC에 따르면 특히 중국 게임사들은 자국의 규제로 인해서 숨통이 조여오고 있고 규제가 풀리기에는 시간이 아직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포맷을 들고 글로벌 시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. 이 소니는 지난주에 헬싱키와 베를린에 본사를 둔 모바일 게임 개발사 세비지 게임 스튜디오를 인수를 했는데요. 이제 단순하게 하드웨어 판매에 그치지 않고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하겠다는 전망입니다. 이 중국의 대형 게임사들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 텐센트는 레벨 인피니트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설립을 또 했고요. 네디즈 역시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워너 브라더스와 이렇게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. 이 엄청난 규모의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이 막대한 자본을 쌓은 중국의 게임사들이 글로벌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도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네, 지금까지 글로벌 뷰였습니다.